그러면 우리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이러한 공시 가격 상승이 가장 큰 피해로 돌아오는 계층은 어떤 계층이 될까요? 보유세가 굉장히 부담되는 분들, 이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가장 쉬운 건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안녕하세요. 부티비 브라더 앤드입니다. 그 이전 영상 중에 공시가격 상승에 대한 이슈를 다룬 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영상 속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기회가 되면 정말 유능한 세무 전문가분을 모시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다고, 그래서 그러한 세무 정보들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오늘이 그날입니다. 제 옆에는 더 스마트 컴퍼니의 박민수 대표님이 나와 계십니다. 사실 온라인으로서는 온라인의 닉네임으로 제네시스 팍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그래도 유명한 분이시죠. 자,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보시는 영상 보시는 분들이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네.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온라인에서 닉네임 제네시스 박이라는 필명을 사용하고 있는 박민수인데요.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 저는 세금 전문가라기보다는 그냥 세금 해설가가 좀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여러분들한테 좀 친절하게 알려주길 원하고, 제가 어떤 세무사라든가 어떤 자격증이 있는 건 아니고 저도 그냥 세금이 좋아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대표님, 네.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공시가격이 굉장히 상승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부동산 활동을 하는 부동산 시장에서도 굉장히 큰 부담으로 느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국민청원에 너무 네. 공시가격이 상승했다, 그 네. 공시가격을 조금 낮춰다오, 이러한 청원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원에 2만 명 이상의 국민분들이 동의를 하셨다고 그래요. 네. 이러한 상황들이 사실 일종의 조세저항처럼 느껴지거든요. 이러한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게 어떤 시장의 분위기를 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 같은 경우는 제 블로그하고 유튜브 댓글, 그리고 이제 좀 이제 제가 강의하고 있을 때 이제 수강생분들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요. 최근 이렇게 수강생분들이라던가 댓글 보면은 1주택자분들이 좀 약간 하소연하는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택의 보유세는 이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격이거든요. 공시가격은 아시는 것처럼 보통 3월 말이나 4월 초쯤에 발표를 하고 이제 매년 4월 말에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21년도 지금 공시가격이 최종 아직 확정은 안 되고 이제 4월 말쯤에 이제 확정이 될 것 같은데, 이 공시가격이 올라가가지고 재산세 늘어나는 건 당연한 거고, 우리가 과거에 부자세, 부유세라고 했었던 종합부동산세라는 게 있는데, 그 종합부동산세가 전국에서 내는 공동주택이 뭐 3%? 서울 같은 경우는 16%가 늘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공시가격을 좀 투명하게 하는 거는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를 하는 바이다, 하는 바이지만 속도가 좀 너무 빠른 것 같아요. 네, 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에 한 16%밖에 네. 늘진 않았나요? 아니요, 그 종부세 대상되는 대상이 그 정도밖에 늘지 않았나요? 전 더 늘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체감상 우리가 이제 종부세라고 하면 기존에는 보통 부자세라고 해서 상위 네네. 1%였단 말이에요. 네네. 기존에는 1% 정도였는데 그게 16%가 된 거예요. 16%로 이제 늘어난 거네요. 15%가 더 추가가 돼서 엄청 늘어난 거죠. 야.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종부세를 내는 집이다 보니까 이게 체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부동산이 가격이 폭등하면서 나이 불문하고 네. 연령 불문하고 종부세 대상 되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네. 혹시 공시가격 이렇게 얼마 올랐는지 기억하세요? 올해? 대략 아직 확정은 안 났죠. 제가 알고 있는 그 네. 아파트 하나는 네. 그 작년에 네. 공시 가격이 6억 후반대였어요. 네. 근데 올해 공시 가격이 네. 12억 중반대로 되더라고요. 그러면 거의 한 100% 예, 100% 정도 오른 것처럼 나왔어요. 일단. 근데 지금 아직 뭐 이의신청 기간이고 네.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거나 그렇게 제가 봤습니다. 일단 이의신청은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도 채 안 되기 때문에 현실성이 거의 없고 전국 평균이 한 19% 그 정도 나왔고, 서울만 하더라도 20% 가까이 됐고, 무려 세종 같은 경우는 70%가 나왔죠. 세종시의 어떤 단지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00%가 된 것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좀 부담이 되죠.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공시가격 상승에 대해서 뭐 호소도 하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큰 부담으로 걱정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이라는 것은 개개인으로 보면 말이죠. 그 개개인의 재산 평가 금이기도 해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보유세를 내는 부분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개개인의 재산 능력은 건강보험료 계산할 때, 네네. 그다음에 기초연금 수급이라든지 이런 대상자를 선정할 때도 거기에 적용이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우리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이러한 공시지가 공시가격 상승이 네. 가장 큰 피해로 돌아오는 계층은 어떤 계층이 될까요? 어떤 자료를 보니까 이 공시가격과 연관된 지표가 한 63개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집값 오르는 데서 끝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방금 질문을 주셨는데 이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좀 많이 좀 힘든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은퇴하신 소득이 별로 없는 은퇴하신 약간 그런 분들 이 좀 피해가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은 그냥 1주택으로 계속 그냥 평생 내 집 하나채는 있어야지 라는 생각으로 그냥 계셨단 말이죠. 네. 우리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도 어떤 투기세력으로 보거나 어떤 그런 규제 대상으로 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본인은 열심히 회사 생활을 열심히 하고 직장 생활하고 아니면 자기 사업하시고 이제는 좀 은퇴를 해서 편안히 노후를 이렇게 좀 내 집에서 지내고 싶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두 자릿수 이상씩 상승을 해버리니까 뭐 어떤 단지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한 5억 6억이었는데 10억을 막 넘어서 굉장히 많은 보유세를 내는데 보유세만 이렇게 공시가격 올라서 낸다 그것도 자체도 부담이 되지만 소득이 없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이 연관되어 있는 지표가 되게 많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내 자식 다 키우고 자식 밑에서 이제 피부양자로 남아있는데 집 한 채 딱 하나 있다고 했을 때 그러면 혹시 그 우리 건강보험료 제도 아시잖아요. 네네 알고 있죠. 예, 피부양자라면은 그냥 자식으로 해가지고 별도 건강보험료 없이 그 혜택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밑에 속해 있는 걸로. 예. 그렇죠. 그런데 집값이 계속 올라서 공시가격이 9억이 넘잖아요. 정확하게는 재산세 과표가 되는 네. 그러니까 공시가격이 공정시작가액비율 60%도 곱해야 되거든요. 네. 60%를 곱해서 재산세 과표가 9억이 넘잖아요. 그럼 대략 한 15억 정도 돼야 되는데 공시가격이 그러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이 됩니다. 네. 그러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면서 해당 재산 뭐 자동차 이런 거 전부 다 보험료 산정을 해가지고 매달 또 이제 건강보험료를 또 많이 내야 돼요. 이런 분들은 굉장히 좀 힘드실 수 있죠. 작년부터 정부는 사실 현실화율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네. 조정을 해서 80% 이상으로 올리겠다 그래가지고 매해 이제 증가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아파트값이 상승을 하지 않았더라도 폭등을 하지 않았더라도 현실화율이 증감에 의해서 사실 세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근데 그와 더불어 아파트 가격까지 폭등을 했기 때문에 그 폭등한 가격 또 거기 이루어진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네. 현실화율이 적용이 되다 보니까 상당한 부담이 늘어나는데요. 네. 작년 이맘때쯤에는 사실상 그 금매물도 좀 나오면서 네. 주택가격의 상승폭을 좀 둔화시키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올해 지금 이 시즌에는 금매물이 지금 보이질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어떤 퇴로를 양도소득세 같은 걸 과중시키면서 퇴로를 차단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네. 또 다주택자 분들이 금매로 내보내는 것보다는 네. 뭐 내년에 또 대선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조금 더 들고 있어 보자 또는 증여를 하자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우리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네. 다주택자분들이 어떻게 좀 움직이실 것 같으십니까? 일단 다주택자들 어떤 정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소위 말하는 집이 아주 많으신 분, 뭐 두 채는 일단 제가 뺄게요. 네. 집이 아주 많아서 보유세가 굉장히 부담되는 분들 이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가장 쉬운 건데요. 집을 파는 거.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는 거.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증여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혹시 이제 만약에 다주택자라고 가정을 한다면 양도차액이 한 10억 정도 났어요. 이제 엄청 큰 돈이잖아요. 네. 자 이거 10억이 났으니까 이제 차액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집을 팔고 싶은데 세금을 한 6억 정도 내래요. 혹시 파실 수 있으세요? 아 저는 안 팔죠. 아, 물론 이제 사람마다 다른데 자 10억이 나왔을 때 사람이 보는 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그래도 4억이 남네 이렇게 보시는 분이 있고 여기서 세금 6억을 내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 심리가 본인은 손해보는 걸 좀 싫어하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는
차익 사업보다는 손실 6억에 대해서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자, 그런 걸 본다고 한다면은 이게 좀 실제 과연 매물이 나올까? 네. 아, 그게 좀 한 가지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가지고 좀 뭔가 세부담을 줄이고 그냥 말 그대로 국가에서 인정한 사업자잖아요. 내가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지금 좀 많이 관심이 되고 있는 주택 종류가 아파트잖아요. 네. 아파트는 작년 8월부터 이제 등록이 불가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남아있는 방법이 세 번째 증여밖에 없어요. 네. 자, 증여는 이제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증여밖에 없는데 이제 증여를 하면 물론 증여세도 나오고 증여를 받은 사람 자녀 같은 경우에 명의 이전하는 취득세가 나오는데 이게 증여가 최근 한 3, 4년을 보잖아요. 증여 건수가 계속해서 역대급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증여를 한번 하면 이 증여 물건은 최소 5년에 나올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5년 안에 내가 이거를 물건을 내버리면은 당초 취득하러 가가지고 세금을 매겨버렸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 약간 이월가세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5년 동안은 묶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임대주택 등록 이미 하신 분들도 묶이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물건 팔려고 했더니 양도세 중과 때문에 안 되고 자, 그래서 다주택자들은 좀 버티기?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내년에 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정책 변화 가능성도 조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왕 내가 좀 보유세 내는 거 좀 이제 상황 봐가지고 좀 할 수 있겠다. 좀 관망세가 짙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저도 그 대표님의 마지막 예. 부분에 굉장히 강하게 제가 네. 동감합니다. 네. 이게 제 경험에 봐도 네. 사실 부동산이라는 거는 그 정권에 네.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정권이 바뀌고 느낌이 바뀌어 컬러가 바뀌어지면은 네. 또 완전히 지금 규제들이 쫙 풀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아파트 가격이나 주택 가격의 상승폭이 컸어요. 그래서 세금에 네. 대한 그 부담이 너무 크니까 그럴 바에는 뭐 한 번 더 기다려 보겠다 하는 심리가 또 네. 팽배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은 뭐 매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증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니면 종부세를 그냥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럼 이번에는 종부세를 그냥 부담하는 경우에 네. 사실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네. 세 부담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거를 이제 임차인에게 전가를 시키고자 하는 어떤 의욕들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같은 월세 같은 경우에 월세금이 높아질 수도 있고 네. 전세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의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권을 행사했을 때 높아지는 폭을 좀 되게 적게 했지만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할 때는 그거 내가 약간 손해봤던 부분까지도 거기에 얹힐 수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네. 그러면 대표님이 보시기에 당연히 지금 이렇게 높아진 공시가격 아래에서 네. 그 세입자에 대한 전가가 또 엄청나게 시작되겠죠? 이미 시작되고 있죠. 이미 시작이 되고 있어서 이 경제 주체는 이게 개인 그리고 기업, 정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개인으로 봤을 때 임대차 시장에서 보면은 당연히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사회적 약자가 임차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좀 불리한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도 계속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임대차 3법도 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도 개정을 해가지고 하는데 문제는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좀 세밀하게 이렇게 좀 가는 과정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좀 너무 좀 성급하게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로 인해서 좀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세를 좀 올려서 그 세를 가지고 내가 이제 좀 보유세를 부담하겠다. 그런데 이거 세를 올리는 것도 말 그대로 시세가 올라야지 내가 올리는 거죠. 그렇죠. 시세는 그대로 이제 나 혼자 하면은 그거는 이제 시장 경제에서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런데 실제 한 2019년도부터 이제 제 주변에 있는 분들 수강생뿐 아니라 이제 자산가 분들을 보면 이미 그분들이 굉장히 좀 빠르거든요. 어디서 다 현금을 끌어오시거나 현금 있으신 분들은 그걸 이미 이제 조금씩 조금씩 반전세라고 하죠. 네. 전세 보증금을 일부 내주고 이게 좀 바꾸는 그런 걸 좀 하는 걸 제가 많이 봐서 아 이게 좀 현실화 나타날 수가 있겠구나라고 했는데 이제 작년에 임대차 3법 시행이 되면서 이제 그게 더 많이 도드라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일부 이제 보유세 때문에 못 버티시는 분들은 일부 이제 매도를 하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폭이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이 이게 좀 전가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제 이거를 받아들이거나 아니면은 같은 금액에서 내가 좀 더 입지가 좀 안 좋은 좀 외곽으로 가거나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굉장히 좀 안타깝다.